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시골집 월세를 찾고 있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 리모델링이 된 시골집을 월세 1만원만 내면 사와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농촌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가장 고민이 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만원주택을 시작으로 영원주택까지 생기면서 더욱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에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은 전남 강진군 만원임대주택의 모집공고가 발표가 나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빈집 강진품의 4차 입주자 모집공고인데요. 강진군 리모델링 빈집 임대는 강진군의 인구 증가 및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전입 예정자, 연령, 전입자 수, 각종 일자리, 생산활동, 경제활동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집 세대는 영동리, 수인리 이렇게 총 2세대이고 집 면적과 구조를 보시면 영동리는 22평으로 방 3, 화장실, 주방, 다용도실로 되어 있고 수인리는 24평으로 방 3, 거실, 화장실,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10일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임대 기간은 2년씩 총 2회를 갱신할 수 있어서 최대 6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단 주택 계약 기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동리는 최대 5년, 수인리는 최대 6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인리 같은 경우는 알아두셔야 할 임대 조건이 있는데 최대 임대 기간 6년 동안 매년 한 달씩 집주인분이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11개월간 입주자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주 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월세 만원이고요. 중도 퇴거하게 될 경우 퇴거일이 속한 달에 임대료까지 공제하고 보증금이 반환된다고 합니다. 모집 일정을 보시면 4월 8일에서 12일까지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4월 15일에서 19일 중 2차 면접 심사를 하고 4월 22일에 최종 입주 대상자 발표가 나고 4월 26일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직접 주변 환경 및 집 내부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집 보러 가는 날을 운영하는데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셔야만 보실 수 있습니다. 집 보러 가는 날은 4월 2일 10시 그리고 오후 2시 이렇게 2회 운영으로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꼭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종 입주 대상자로 선정 후에 미입주를 하게 되면 추후 재신청 및 재선정이 불가하니까 중간에 마음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일은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완료이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군과 협의해서 입주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강진군에 전입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전입자 또는 전입 예정자, 강진군에 전입하기 전 강진군 외의 타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인과 구성 세대원을 포함한 모두가 강진군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할 때 가점이 부여될 수 있는 우대사항으로는 첫 번째, 전입 예정자, 두 번째, 전입 세대 원수가 많은 세대 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가구 원수가 필수 유지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소득이 있는 자, 이렇게 모집공고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실 분들은 강진군청 인구정책과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시거나 해당 주소지로 우편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를 잠시 보시면 입주신청서, 의무사항 및 사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입주계획서, 빈집 입주자 신청 접수 위임을 위한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진군 리모델링 빈집 입주자 4차 모집 공고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신청하실 때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런 신청서 작성하실 때는 신청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진정성 있게 작성해 주시는 게 선정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꼭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꿀팁이니까 잊지 마시고요.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데 아무런 정보도 없고 어느 지역에도 연고도 없어서 지역 선정을 못하셨다는 분들 또는 월세도 미리 살아보고 결정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